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봄날이 오고 있는 느낌이 팍팍 나네요. 지난 여름에 완전히 망가진 까라솔 제가 밖에다가 야자수 나무 아래다가 우리 아파트 화단 야자수 나무 아래다가 내팽개쳐 줬더니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가 살았더라고요. 삐뚤빼뚤한 거 이제 베란다 구석에 그냥 햇빛 안 드는 곳에 박아뒀던 아이 이제 손질 좀 해주고 자를 거 자르고 뿌리도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화분에 심어주고 또 겨울 동안 웃자랐던 잎에서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이렇게 달려 이렇게 얼굴이 크게 그늘에서 자라노니까.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그래서 적심한 아이들 또 뿌리 내리면 뿌리 잘 내려요, 까라솔이. 이렇게 여름에 또 이게 이렇게 겨울 동안 이렇게 자구를 냈는데 자구도 음지에 있어 놓으니까 자구가 이렇게 미쭉하게 키가 큰 거예요. 이게 잘라버려, 잘라가지고. 이왕 적심한 김에 얘도 그냥 같이 옆에 뿌리 한번 내려 볼게요. 애들 뿌리 잘 내려요. 아이고, 내가 손으로 막 뜯어서 미안. 이렇게 또다 이렇게 자란 애들 다 적심했어요. 여기서 또 최대한 몇 개라도 나와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삐뚤빼뚤한 거 모아 가지고 가지 보면은 모양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심어줘야지 또 어떡하겠어요. 애들 살아있는 생명인데 제 까라솔이 또 외목대로 키우는 애가 있지만은 얘를 그냥 또 이렇게 손질해줬어요. 최대한 키워보긴 해야죠. 우리 강아지들도 처음엔 이쁘다고 키우다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막 버려버리고 그런 거 그런 일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든 애완견이든 애완묘든 반려견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키우다가 막 책임 끝까지 책임 안 지고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화초도 조금 미워져도 끝까지 이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돌봐주면 예쁘게 잘 큰답니다. 제 외목대 까라소리에 의하는. 며칠 전에 꼬집기 해주고 꼬집기 한 것은 너무 작으니까 또 그런데 뿌리 내릴 수가 없죠. 요 끝에만 했으니까 적심한 아이들은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얘들만 잊지 않으면 아주 예뻐질 거예요. 흙법사 겨울 동안 꼬집기 해서 얘들 이제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는 않아서 지금. 베란다 안쪽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봄이었으면 충분히 아마 뿌리를 내렸겠지만 겨울이라 이 베란다가 춥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말라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파릇하니 살아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여기 딸기다라에 제가 막 저기 분갈이하고 남은 흙 상태 좀 좋은 애들 이렇게. 네, 따로 담아놨다가 버릴 흙이랑 구분해서 따로 담아놨다가 거기 담고 상토 좀 섞인 마사토랑 상토랑 좀 섞어가지고 여기 밑에 딸기다리에 물구멍 없죠 물론 여기다가 뿌리 내릴 거예요. 적심한 게 제법 많아요. 어제 적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꼬들꼬들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잘안 물러요. 여름에는 좀 목대 있는 애들 좀 말려서 심기도 해야 되는데 이 봄에는 지금 또봄 초봄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잘안 말라요. 아, 잘 무르지 않아요. 웬만한 거는. 또 지금 봄이 시작되는 오늘 이제 겨울의 마지막 정점을 찍죠. 2월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 3월이 또 시작되니까 뭘 지팡이를 꽂아놔도 싹이 난다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얘들도
제가 밝은제를 한병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 가끔 쓰는 거 보셨죠? 막 가루를 이렇게, 마데카솔 가루처럼 발라주는 밝은제. 예, 걔도 안 묻혔어요. 그냥 해요, 그냥. 예, 말하자면 딸기 달아 밭대기예요.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이렇습니다. 아, 키핑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널찍한, 저기, 밭대기들. 부럽죠? 얘는 꼬리가 이렇게 길게 못 자랐어요. 얘는 조금 깊이 눌러줄게요. 얘가 뿌리 내리면 길거리에서 500원씩 파는 그런, 500원씩 판매하는 거 있죠? 그런 애들이 되는 거죠. 얘도 뿌리 이렇게 내리 길게 우자란 애는 아예 잘라버렸어요. 너무 또 삐죽 한쪽으로 삐죽 나오면 별로 안 이뻐요. 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야지 애들도 이쁜 것 같아요. 이건 여기 할까? 애들이 제가 해봤지만은 뿌리가 잘 내려요. 까라소리. 이렇게 까라솔 부자가 됐습니다. 아마 나중에 뿌리 내린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세요. 예쁘죠? 이런 모습도 이쁘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참, 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얘들은 이렇게 두고 한 며칠 후에, 한 4, 5일 후에, 여기 충분히 여기 흙 속에 수분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흙 속에 수분을 또 빨아먹고 살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금방 물을 주면 애들 뿌리가 상할 수도 있겠죠. 한 4, 5일 후에 요 바깥 가장자리로, 요 바깥 가장자리 요 사이 있잖아요. 잎에 말고 그 옆에 사이에, 요런 사이에 스프레이로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고 또 너무 마르면 또 한번 요렇게 가장자리로 뿌려주고, 잎에 안 뿌려주고요. 이 가장자리 흙에다가. 이렇게 수분 유지를 조금만 해주면, 너무 많으면 또 애들 뿌리 잘라놓은 것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애들 뿌리 잘 내려요. 이제 물 찾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